Girl, when a guy loves her for her body. 아, 본만 보고 guys when a girl loves him for the 아, 아, 그러니까 어. 아, 이거 이게 인. 야, 예. 어, 어, 예. 한국 문화 예술 위원회 위원 추천 위원회 위원 추천. 한국 문화 예술 위원회 위원 선임을 위한 위원 추천 위원회 위원 추천. 뭐라는 거야, 이씨. 바보들이 만나서 바보가 상쇄됐다. 아침에 어떤 분이 핫 아메리카노 시키셨는데 내가 잠 덜 깬 상태라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만들어버렸대. 근데 나가면서 하신 걸 뒤늦게 확인한 거제. 이 더운 날에 테이크아웃인데 핫을? 싶어서 핫 시킨 거 맞으세요? 했더니 그 여자분이 어? 아니요? 아이스 어머 잘못 시켰다 이러면서 허둥지둥 됐대. 그래서 제가 그럴 줄 알고 아이스로 만들어놨습니다. 바보들끼리 손발 잘 맞아서 결과는 아름다움. 우주선 운전석에 인형이 위험한 이유. 스타필드죠. 앞이 안 보여요. 장난삼아 올려놨는데 하나도 안 보이는데. 이게 베다스다식 자유도다. 이런 건 진짜 자유도야. 저 앞에 뭐 두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런 건 솔직히 재밌어. 다만 저런 걸 제외하고 나머지가 다 단점이라 그렇지. 문제점을 안 보면서 장점만 보려고 하면 또 괜찮아. 제가 저번에 베데스다 까면서 제가 얘기한 게 있는데 그 마음이 아파. 막 가슴이 애려. 내가 나 자신한테 욕하는 그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막 이제 나도 막 커뮤니티 둘러보는데 누가 그런 글을 썼더라고. 나도 베데스다 어디 인터넷 가서 욕하는 글 쓰는데 다른 사람이 베데스다 욕하는 글을 쓰면 막 기분이 나빠진다는 거야. 어? 나던데? 하고 보니까 다들 그런 얘기 하더라고. 내가 아 우리 자식이 좀 그렇지라고 생각해도 남이 우리 내 자식을 뭐라 하면 열받잖아. 약간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보니까 블리자드는 막 가도 재밌어? 그 누구 자식이냐? 누구 자식이라 그래? 이미 그거 누구 자식이야? 내 자식 아니야. 버렸어 이미. 이제 호적에서 팠어 이제. K-1 캐릭터 생일 파티인데 이 오타쿠 분들이 좀 이제 나이가 드셔가지고 되게 애기 아빠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은데. 오덕도 이제 그 세대가 있나봐. 콜팝버거. 아 저희 사이에 끼는 거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버리네. 콜라 버리고 햄버거 버리고 감자튀김까지 한 번에 싹 다. 봐봐 다 버려. 와장창이네 진짜. No, happiness. Happiness. What? Happiness? Happiness. No, happiness. No, no, no. Happiness. 귀여워. 이거 왜 이렇게 웃기냐, 이게. 이 새끼 사람 아니야? 아, 귀여워, 웃기네. 아니, 손 이렇게 하는 거 봐봐. 귀여워. 나중에 무슨 제로투까지 주겠어. 옆으로 기울기 적용한 겁니다. 꺾여있네 이거 맞아? 직접 수제작한 ACP 경량 마우스래. 지슈라보다 가볍대요. 저긴 어차피 안 닿는 공간이니까 없어도 되나? 패스트 API 개발자가 취업 못하는 이유? 어느 채용 공고가 있었는데 4년 이상 패스트 API 경험이 요구되었었어요. 근데 패스트 API가 나온 지 1.5년밖에 안 됐는데 누가 지원할 수 있는 거야, 씨. 저기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저기요? 저기 지금 저기 앞에 좀 보세요. 앞에 지금 가까워진다. 아니. 약간 게임인가 봐요. 예, 진짜 아니고. 앳? 습관적으로 교수님한테 네! 하는 건 날렸는데 모션 그래픽이니까 모션이 중요하대. 움직임을 줘보는 걸 영상으로 뽑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대군들 배치도 좀 해보고. 네! 블루 아카이브 이모지를 보냈구나. 네! 삭제됐어. 너도 센세구나. 짜! 누가 블루 아카이브가 부끄러워? 했는데 그럼 자랑스러워? 그게 좀 예. 부끄러워야지 사람 말이야. 부끄럽긴 해.
이분도 그런 거죠. 라스트 오리진 유저들은 스스로를 야오 유저인 것 자랑스러워하던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라스트 오브 오리진은 그냥 약간 성인 게임 같고, 블루 아카이브는 건전한 게임이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거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약간 그 약간 뭐랄까 그 언더에이지 걸들이 네, 매체로 습득한 언어, 스폰지밥 보고 영어 쉐도잉 해서 원어민이 너는 왜 이렇게 정신 나사 빠진 애마냥 말하냐고 그랬다. 뭐 난 진정령 보고 중국어 좀 배웠는데 친구가 너는 길거리 상인 아니면 장군처럼 말한다고 이상하다고 했다. 아, 스폰지밥처럼 영어를 쓴다고? 그래서 나사 빠진 애마냥 말하냐고. 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최수정 보고 한국어 배운 겨 사격 보고 한국어 배우면 이상하고 막 그런 거구나. 스폰지밥으로 영어하면 이상하긴 하겠다. 원래 멀티 프로필 써서 사람들한테는 멀쩡한 멀티 프로필 보이게 해놓고 나한테만 보이는 기본 프로필은 십덕 프로필로 해놨는데, 오늘 우리 반 전학생 오고 반 단톡에 전학생 들어와 있더라. 전학생은 친구 추가 안 돼 있어서 십덕 프로필 봤을 것 같은데 어떡하냐. 그냥 안 하면 되잖아 이거를. 내 연락처만 있으면 기본 프로필 볼 수 있다고? 거짓말이지. 그러니까 아니 자기가 무덤을 파놓고 아예 이왕 들킨 거 깔끔하게 가자 그냥. 준다 건 적 없는데. Red. Say it slowly like that. Can I have the red? No, you may not. 엄마! 우리 딸이 이랬으면 좋겠다. 너무 똑부러지 않아. 저렇게 똑부러지는 여자를 만들고 싶다. 요즘 모기들 연약해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온대. 저번에 21층 누룩을 킬래 주먹으로 대가리 박살해. 아, 오늘 21층 좀 빨아볼까? 그게 아니고 타고 같이 올라온다는 거죠. 야, 이제 버튼도 누르네. What's up with you? You're getting on my fucking nerves, alright? Hey, fuck you, bitch. You are dead meat. I want to apologize. 이게 언제 나온 게임이죠? 스타필드가 언제 나왔더라? 아, 한 2주일 됐구나. 자, 니드포 스피드 오피셜 트레일러인데 여기에 제시 핑크맨이 나오나 봐. 그러니까 제시, get back to work. 일하러 가라고. 배우들은 사실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커리어가 너무 이 탑을 확 찍어버리면은 거기에 그냥 배우가 거기 얽혀버려가지고 다른 배역을 해도 막 계속 그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뭐 토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스파이더맨에 꽂혀 있고, 그죠? 톰 홀랜드도 어디서 막 많이 나와도 계속 그냥 스파이더맨 같고, 그냥 그 저기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도 계속 아이언맨 같고 막 그런 거 있잖아. 해리포터도 맞아, 다른 역 하는데 그냥 해리포터 같고, 그지? 아, 그렇지, 그렇지. 이분도 그냥 계속 그거잖아, 계속 여기에 갇혀 있잖아. 그러니까 그만큼 좋은 거긴 한데, 그러니까 배우는 좀 약간 그게 자기한테는 상이면서도 동시에 굉장히 족쇄일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뭐 그 빅뱅 이론에 이런 패밀리의 드라마 찍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잖아. 여기서 이 사람이 거의 주인공급인데, 빅뱅 이론에서 저걸 되게 몇 년 엄청 오래 찍었단 말이야. 근데 그러고 나서 나중에 뭐 다른 데서 나와도 이것만 생각나는 거야. 프렌즈도 마찬가지. 프렌즈도 이 배우만 생각나는 거야. 그나마 배우로서 열심히 뭐 다른 작품에서 많이 나온 게 이 남자랑 그 남자. 이 남자는 그 콜 오브 브라더스인지 뭔지 그 전쟁 영화에 한번 나왔었는데, 아 전쟁 영화에 저 이 친구도 나왔다. 네. 아무튼 좀 그런 게 있죠. 리얼리티 FPS 특 콜 오브이죠. 콜 오브 스폰 지점 고름, 스폰하고 30초 안에 뒤지고 게임을 대체 왜 사는지 후회하다가 다시 스폰 지점 고르고 스폰하고 되게 슬로우 푸드가 있고 패스트 푸드가 있고 인스턴트 푸드가 막 이렇게 있고 막 그러잖아. 이 콜 오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인스턴트 푸드야. 패스트 푸드. 시즈보단 낫네. 시즈는 죽으면 그냥 한 라운드 손가락 빨고 있어야 하는데. 제가 시즈 유튜버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FPS 게임 중에 컵라면 먹으면 살 수 있는 게임은 시즈밖에 없어. 시즈가 유일해. 이거 장점이에요. 아니 게임하다가 죽으면은 잠깐 이렇게 알트탭 한 다음에 유튜브 틀면서 딱 라면 하나 먹고 다음 라운드 또 이렇게 하고 이런 그런 워라벨 챙기는 게임이 흔치 않습니다. 에이펙스는 계속 움직여야 되잖아. 손을 못 댄다고. 약간 아바투르 같은 느낌이에요. 이 새끼.
얘처럼 그냥 이렇게 한 손으로 그냥 딱깍딱깍 하면서 라면 하나 딱 먹고. 참된 버튜버 그룹 사장님 자기 멤버 굿즈 광고하러 나오셨다. 이게 옳게 된 사장님과 옳게 된 직원 아닌가요? 직원이 차원이 다르대. 진짜 차원이 다른 직원. 와, 쟤는 차원이 달라. 3년 만에 다시 만난 세븐나이츠와의 재회는 최악이었다. 하트 딱 될 때 멈춰야 돼. 뭐 하고 있냐? 요즘 유행하는 터보 플렉스. Your eyeglasses. 아이고. Turbo flex eyeglasses. 어. Turbo flex pencil. Your eyeglasses. 그니까. Turbo flex eyeglasses. 준대. 티가 확 나. 전 세계 한류 열풍 최악의 부작용. 최근 2-3년간 일본으로 삼겹살 수출이 증가했다. 칠레 돼지고기는 현재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 아, 삼겹살이 한류 때문에 세계에 알려지면서 싸게 우리만 몰래 사서 먹던 칠레산 삼겹살이 다른 나라도 세계 시작했대. 부작용이네요. 한류의 부작용. 아, 우리만 싸게 먹었는데 그게 뭐 돼지 부속이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 근데 다른 나라도 먹는다는 거 아니야. 아, 이런. 다트 김이 저거에 멍. 저거에 멍. 저거에 멍. 저거에 멍. 드디어 나 아까 교수님한테 알고 싶지 않은 인체 신비 알아버림. 귀에서 일자로 내려가면 찌찌가 있다고 함. 해봤는데 진짜 있어서 강의로 준 거 오 해버림. 오. 진짜 있네. 왜 여기랑 일자지? 신기하다. 왜 아까 왼쪽일 수도 있고 오른쪽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딱 이렇게. 마쉬룸. Yes, you're rich. Kindly get a move on. I got management breathing down my neck here. 마쉬룸. We're rich. 빠른 그 파티 해가지고 들어갔어. 그 외국인 둘이서 막 샬라샬라 뭐 영어로 어쩌게 하더니 강퇴를 해버리는 거야 나한테. 그래서 아니 혼자 해보려니까 혼자니까 재미가 없고 뭔가 친구가 없어서 그냥 어떻게 그 외국인 만나서 좀 재밌게 해보려고 했는데 한 그렇게 한 강퇴를 한 두세 번 당하고 게임을 꺼버렸어요. 나 같은 경력 없는 신입은 어디서 게임하나? 혼자서는 뭐 못해. 그래서 사놓고 안 했어. 4시간 하고 혼자서 그냥 혼자서 돌아다니다가 아 그렇구나 이런 게임이구나 하고 껐어. 그런 슬픈 사연이. 아 이 빨간색 느낌표 이거 개열받아 이거 진짜. 블랙이 필요해요. 블랙이 필요해요. I will not be your father. Not today. Not here. 개강 파티 가서 여친 없다고 했는데 다들 입을 쩍 벌리면서 에? 무서워! 하고 놀라더군요. 여선배 1. 절대로 여친 있을 거라 생각했어. 의외로 초식계열? 여선배 2. 나일까? 쇼크라고? 헌팅 당하지 않아? 오마이? 엔터테인먼트 에이전시에 접근이라든가. 과대녀 167-45 금발 풀톤 슬림 단발 흡연 타투 평균 학점 4.3 주량 맥주 한 잔. 너희들 후배들에게 추궁되는 건 그만두지 않을래? 아직 스미마셍! 과대녀 그보다 신입생 너 나랑 인스타 아이디 교환하지 않을래? 나 에헤헤 초또 상어 이빨을 한 채 입에서 불을 내뿜으며 본인이 추궁되는 거냐? 폭풍이 지나간 그날 이후로 과대녀와의 저는 인스타에서 때때로 마주치곤 했습니다. 서로 업로드한 피드에 좋아요를 남기며 일종의 러브 사인을 주고받는 더 가까운 사이가 쿠폰쿤! 이런 또 귀여운 꼬마 아가씨가 말썽을 피우려나 봅니다. 또 한 번의 봄.
그리고 또 한 번의 수능. 앞으로 저는 도시 데이카라. 벌써 시험 기간인가요? 우와! 우와! 햄스터 쳇바퀴를 인간 사이즈로 만들어 대사양을 건너려던 플로리다 남성이 체포되었다. 예, 이것이 플로리다의 일상입니다. 데일리. 아니 계약서에 이런 내용 없었잖아. 표정. 이걸요? 제가요? 내향인들이 친구 만드는 법. They don't. 안 맞는데. 만들지 않는데. 외향인들이 발견하고 마음에 들어해서 입양하는 거래. 야, 너 내 친구해라. 그럴까? 외향인에게 간택당하는 거래. 쟤 좀 괜찮은데? 골라서. 괴물. 대백과 사전. 11점. 늑대인간. 웨어울. 드라곤. 뱀파이어. 프로페서. 괴물이다. 아임 비컴 데스가 아니고 네 마치 오펜하이머 님이 야 스밀라 야 드레이크 스왈랄랄라 스왈랄랄라 그런 데서 인물 레전드 참 역사가 됐네. 해리포터 캐스팅 발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계약하는 데이비드 베컴. 아 젊은 거 보소. CA 공장 직원인 16살의 노마진. 그녀는 훗날 마릴린 멀로가 된다. 사람 인생. 전설의 문워크 첫 무대. 이미 레전드죠 저건. 그죠? 우승은 라커룸에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마이클 조던. 에어 조던. 예. 예. 끝났다. 에비 로드를 건너기 전 비틀즈. 오 저런 사진 있었구나. 역사지 역사. 레오나르도 다 디카프리오와 데미 무어 파파라치. 잘생긴 거 봐. 씨 와. 존나 잘생겼네요. 죄송합니다. 김보성이 사인을 받으려는 소녀 마돈나? 김보성 씨가 아니고 근현대사지 진짜. 테이블 매너래요. 저 오른쪽에 뭐가 있는 거야? 가려놨나? 뚜껑인가 봐. 그 아. 홀리 쉣! 준중이 닦는 거야 수건으로? 와 함정 수사래요? 저게 통하겠냐? 아 자꾸 나간 줄 알았나 봐. 아니 애초에 여기서 자는 게 말이 안 되지. 아빠가 30분 동안 왜 설명 안 되는지 PPT로 설명해 줬대. PPT에 있는 건 모두 내 사진이었대. 자 레슨 1. 왜 껴야 되는지 자 이거 보라고. 여기 이 녀석이 봐라 봐라 얘 봐라 얘 봐라 어? 얘 봐라 얘 봐라 어? 아, 얘 좀 보소. 닮았어. 아니 뭐 블랙 교회가 뭐 같으면 깨달았던 순간 청소하면 5달란트 발표하면 3달란트 이렇게 줘놓고 달란트 시장에서 닌텐도 14만 달란트에 파는 거 보고 교회한다. 아니, 너무 비싸네 너무 비싸네. 그러면 자 하루에 한 10달란트씩 번다고 치면은 얼마나 다녀야 돼 교회를? 아니 하루에 100달란트 번다고 하자. 14만이니까 나누기 100으로 하면 하루에 100으로 하면 1400일. 그럼 나누기 365일이라면 4년이 걸리네. 근데 100달란트도 하루에 많이 버는 것 같은데 4년? 그러면 10달란트라고 하면 40년이네요. 아 교회는 주에 한 번 가잖아. 야 이거 말이 안 돼. 네 그냥 알바에서 스위치 사자. 아 참 이거 터프 퀘스천이군요. 왼쪽. 왜냐면 이미 죽었어 오른쪽은. 이미 좀 죽었고 여기는 지금 현재 달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버라이어티하고 좀 더 엔터테인먼트 쪽에 가까워요. 근데 이거는 이게 뭐지 궁금한 했다가 으아
이게 좀 더 낫다. 예, 요거는 좀 이제 궁금하면 큰일 나는 그거. 예, 아무튼 그래서 저는 왼쪽. 자, 이게 저도 몰랐는데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트럼프 행님의 머그샷이라고 하네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 머그샷이 굉장히 뭐랄까 약간 좀 무섭게 찍혔어요. 막 약간 이렇게 약간 그래가지고 이런 짤이 도는 것 같습니다. 야, 너 옐로우 카드 우노 우노 반사 네 하메하 네 아 엄마 나 지금 틱톡 찍는 중이라고. One must imagine Sisyphus thinking smarter. 야, 이거 무한이잖아. 올라가지도 못하네. 맞아, 나도 탕후루 열풍이 좀 이상해. 기사 댓글이라고 하는데 탕후루 열풍에 대한 기사 댓글. 언제는 제로만 처먹더니 그때 안 먹은 설탕 몰아서 처먹고 있네. 약간 나도 탕후루가 갑자기 인기가 많은 게 난 이해가 안 가. 갑자기 탕후루를 먹는 게 이게 참고 있었나 봐. 이러다가 탕후루. 탕후루 많이 먹는 사람 있나요? 혹시 내 저기 반 저기 채팅 하시는 중에? 아마 내 방송에 탕후루 많이 먹는 사람 없을 거야. 한 번도 안 먹어봄. 역시 먹어본 적 없대. 그스 그청이라고 집에서 디스코드만 네 라고 할 뻔. 예. 조속히 하와도 아주 입만 열면 거짓말을 잘 하는구나. 아니 입만 안 열었어도 그냥 보통은 가는데 그죠? 그게 사기를 치는지 몰라. 요즘 애들은 디아블로4도 그렇고 막 막 그 트레일러로 거짓말을 왜 이렇게 많이 쳐? 아주 그냥 입만 열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진짜 뭐 이거 사펑도 그렇고 뭐 토도키도 그렇고 뭐 다 그래. 근데 님들 냉정하게 보면 마소가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한 건 이거 두 개 때문임. 블리자드는 뭐랄까 그 마트에서 우유 두팩 묶여 있는 거에 요구르트 붙어 있는 느낌이. 아 진짜야? 아 그런 거야? 이 캔디 크러쉬 사가 이거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거 개 효자야. 멋있는 건 불자가 막 와 이러죠. 근데 실제로 돈 벌어다 주는 캐시카우는 이런 애가 캐시카우야. 애드블록은 실존한다. 그 현실 애드블록이네. 여러분 혹시 애드블록 안 쓰고 제 영상 봐주시는 분이 있으면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타이쿤 게임을 하다가 발견한 남자들. 게임 안에서 버추얼 마우스패드 가슴 아니냐고? 아니 그 와중에 그걸 보는 게 대단하네요. 나는 못 봤는데 눈이 예사롭지가 않아. 그걸 봤어? 그 잠깐 사이에? 사과해. 어젯밤 외간 여자와 키스 등 부적절한 행동을 와이프 꿈속에서 제가 했다고 합니다. 정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그 여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는데 혀를 쓰냐? 어쩌다 그 지경까지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좀 피곤해서 옆에서 진짜 일어나 보니 그 지경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거 안 그럴 거야.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와이프 꿈속. 아 진짜 그렇다니까? 꿈에서 바람 폈다고 죄송하대. 혀까지 써면서 막 바람 폈대. 자기 꿈속에서. 본인도 껐잖아. 껐지. 한 번밖에 안 껐어. 굉장히 기분 나쁘지? 아니 그게 왜 기분이 나쁘... 자고 일어나는데 너무 미운 거야. 야, 너 앞에서 자고 있는데 이러면 나 표정이 안 좋아. 내가 나 뭐 잘못했나? 내가 코를 너무 많이 골았나? 지금 생각하면 내가 미안한데 그 당시에 너무너무 기분 나빠. 너무 웃겨 그게. 근데 다 그런가 봐요. 예. 이제 PC로도 즐길 수 있는 빵댕이 게임 막 큰 인치로다가 이렇게 딱 이번에 니케랑 콜라보하면서 매출이 5배가 떴다면서요. 하다가 부모님 들어오면 어떡하냐고? 야 애초에 이런 게임 할 사람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써. 털털털털 농농농농 별거 아닌 걸로 싸우네. 털농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저 갱신인데 이 남자애는 농이란 단어를 좋아하고 이 남자애는 털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거예요. 예. 두 개 합치면 된대. 갱신 한자를 좋아. 갱신이 나올 때부터 벤티라는 애가 있었고, 그죠? 그리고 뭐 이번에 멜로진이라든지 약간 그리고 뭐 언더에이지 걸, 뭐 나히, 나클레, 뭐 보면은
그런 게임인 것 같아. 내가 하면서도 느낀 게. 형은 그럼 저 세 명 중에 누구 편이냐고? 저는 아무 편도 아닙니다. 저는 굳이 따지자면은 저는 라이덴을 좋아합니다. 저는 여기서 붑! 빵! 계곡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 물놀이 사고 막겠다. 물놀이 사고 막으려 계곡을 매립하면 어떻게 해? 우리나라 군대식 일처리네? 계곡에서 사람들이 사고를 내서 계곡을 없애버렸습니다. 이놈 어떡해? 아니 이건 좀 아니잖아. 이게 뭐야 이게. 산사태로 위험하니까 산을 밀자. 제가 지금 원피스를 한 지금 실사화를 어제 한 5편까지 봤는데 저는 이거 보면서 이거 코를 분장을 한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약간 이상하던데? 원래 코가 진짜 이렇게 생긴 거야? 괜찮더라. 제가 과거에 되게 재미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제 불찰이었고요. 재밌더라고. 근데 남이 누나랑 얘 쿠이나 얘랑 남이 누나 남이 언니죠. 그 조금 이상하긴 하더라고요. 재미있는데 캐리비안 해적을 너무 B급 개그 느낌을 만들었어. 원피스 같지가 않아. 근데 이 정도면 감지덕지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여태까지 이렇게 괜찮은 실사화가 별로 없었어요. 예, 카보이 비밥을 보면 그 소리 안 나오는데 이 정도면 괜찮다. 난 보면서 눈물을 흘렸어. 이 정도만 했으면 됐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 미끄러졌어. 이 정도, 연기가 이 정도는 돼야지. 괜찮아네. 큰 소리 주의. 내 생각에 스크린샷을 계속 찍고 있는 것 같아. 스크린샷 계속 캡처하고 있는 것 같아. A real man stand by his woman even if she's pregnant for other men. 진짜 남자는 상남자는 여자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해도 곁에 있대. 그럼 반대로 진짜 여자는 남자가 바람펴도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건가? 어? 다른 여자랑 애기 낳아서 그 애기를 본인이 키워줄 건가? 반대로 생각해보면은 될 것 같아요. 반대도 되면은 이것도 되는 거지. 높으신 분들이 생각하는 살인 충동 발생하는 게임. 실제로 죽이고 싶어지는 게임. 추마매. 악마를 볼 수 있는 게임이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